있습니다. 배터리 충전이 필요할 것 같아. 아까 얼음을 녹이는데 전력을 모두 소비해버렸어. 그럼 충전은 되지 않아? 안 돼. 알파증이 이미 그거라고 천식별증에 과전압을 흘려보내고 있어. 충전 중에 나는 타버릴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만약 방전될 것 같으면 전기 코드에 꽂아버려. 아니, 약간 탄다뇨. 나는 방전되면 메모리가 리셋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재부팅이 되면서 알파증이 해킹될 거야. 그럼 아까 그 지원서처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날 포기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유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 응?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정말? 에보, 우선 여기 나가는 게 좋겠어. 빨리 서둘러자. 에보, 잠들면 안 돼? 우선 나보다 다이너틱 냉각 시스템을 재가동시켜야 해. 걱정 마. 이야, 엄청 크네. 여긴 유전자 변형 재배실 아니야? 여긴 왜 왔어? 금강상도 식후경이잖아. 안 그래, 핑키? 그래? 그러다 공룡밥이 될지도 모르는걸? 에보, 너 농담도 안 해? 응? 감자 하나, 둘, 아, 이것도. 이 감자는 우성 유전자로 교배한 슈퍼포테이토야. 그래서 다른 감자보다 시트르산이 훨씬 높아. 시트르산 농도가 높다면 전해질이 높은? 맞아, 자연산 배터리지. 응? 이제 불을 피워볼까? 펭귄, 우리 감자 구워먹자. 감자를 구우려는 진짜 이유가 뭐야? 응? 그게 뭘까? 감자가 익으면 샘플액이 감자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때문에 감자 내부의 전해질이 높아지지. 딩동댕, 쳤다! 무려 3배나 커지지. 우와, 역시 외친 박사님이 유나를 특별하게 본 이유가 있었군. 뭘? 어, 감자 다 익었다. 너 배고파? 자, 먹어봐. 자, 이제 실험실로 가보자. 이 슈퍼 감자는 3V 1A 전력을 가지고 있어. 자, 이렇게 감자에다가 구리와 아연을 꽂고, 구리는 아연에, 아연은 구리에 연결을 시켜야 돼. 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압은 더 커지게 되지. 감자 40개를 직렬로 연결! 대단해, 유나. 그럼 이제 연결해줄래? 자, 이제 충전 시작! 꾹! 어? 어? 유나! 충전되고 있어. 우와! 와! 성공! 하지만 이번 식으로는 충전 시간이 느리네. 겨우 예비 동력만 채울 수 있겠어. 그래? 자기 공정 방식이면 순식간에 충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예비 동력만 구청하고 자기 공전 우선 충전실로 가자. 하지만 거긴 드론들이 집결한 곳이라 들킬 수도 있어. 완전 충전 시간은 얼마나 걸려? 10초면 충분해. 그래? 나한테 생각이 있어. 가자. 아우, 떨려. 에보, 준비됐지? 이대로 순간 가속기를 최대로 해. 최대 속도로 돌진한다 해도 드론들이 순식간에 몰려들 거야. 그럼 드론들이 나타나면 선제 공격으로 대약!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떴다. 아이, 알았다고. 유나만 믿을게. 그럼 먼저 가서 공룡부활을 막아. 나도 곧 합류할게. 그래, 알았어. 우와, 여긴 정말 대단하다. 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어서 시작해야지.
너도 찾아야 돼. 저기 있다. 살았다. 이제 공룡아 부활을 막을 수 있겠다. 이상하네. 온도가 내려가지 않네.